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룡 여당에 한 입법 폭주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2사에 회의록까지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예, 예. 지금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입법 폭주, 정말 가관인데요. 예. 유신 정권, 전두환 정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없었죠. 왜냐면, 그 기억하시죠? 그때는 물론 무슨 뭐, 이제 동물국회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 투쟁하고 몸싸움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본회의장 안에서 이불을 쓰고 그 밤에 거기서 자고, 이런 식으로 투쟁을 했거든. 근데 뭐냐면, 정권 측에서 그 정도 투쟁은 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것은 용납을 했어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 그렇게 반대하는 경우, 과거 학원 안녕법이라든가 이런 거다 전두환이가 안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176석이야. 거기다가 뭐, 범여권 다 합하면 190석이야. 무슨 잔소리야. 그냥, 그 다음에 뭐냐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야. 이래가면서 다 통과시켜요. 근데 거기다 또 국회개혁법, 뭐죠, 그게 만들어가지고는, 이제는 안에서는 이제 싸움도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 안에서 통과시킨다 하던데, 누가 시비 걸 겁니까? 전번에 그게, 뭐야, 저, 패스트트랙 올리다가 다 잡혀가지고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의원 누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편하게 그냥, 예?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적, 뭐, 저항도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손발 딱 묶어놨죠. 이래서 하는데, 근데 정말 답답한 것은 미래통합당 이렇게 전략도 없나, 전술도 없나. 그러니까 완전 속수무책이고 무대책이에요. 당하고만 있어요. 그러고 뭐 이렇게 회의 열면은 퇴장하는 게 그게 상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당신들끼리 차려먹어. 뭐 일당 독재자 그런 말이나 립서비스하고 물러나 버리니 그 그러면 사람들이 뭔 국회의원이 또 야당 그런 의원이. 그거 봐, 세비 받지 말아야죠. 왜 일하는데 왜 세비를 줘? 그 그러니까 뭐 세비를 하는 일이 뭐가 받지 있어? 말고 뱉지도 그 떼라고 해야지. 뭐냐면 안에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찾아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대표하는 국민도 있잖아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의석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어. 그말 누가 못해? 참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죠. 아, 전두환 그런 정권 시절에도 DJYS 뭐 60~70석 가지고도 다 아주 결사항전해갖고 다 그럼요. 받아낼 거 받아내고 다 투쟁할 거 투쟁했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되니까 법사위에서 이거 뭐 심의도 안 거치고 바로 통과시켜 하는 이런 식의 법안을, 예? 이렇게 뭐야, 법사위 우리 건데 뭐 됐어? 오케이. 이런 그 국회가 돼버렸대. 이게 입법부가 아니라 이야말로 옛날에 말하던 통법부예요. 통법부죠.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저는 정말 괘씸한 건 미래통합당이야. 103석이면 적습니까? 뭐 하는 103석이 정략을. 사람이냐고. 그리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필리버스터도 할수 있는 것이고, 안건 조정위도 열어놓으면 90일간 또뭐 늦출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것이 안건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다 포기해버린 거야. 아유, 그거 해봤자 실효성이 없고, 우리는 뭐 결국 안건 조정이 내더라도 그 3분의 2안 되니까 통과 안 되니까 뭐 그냥 미리 다 미리미리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당이 도대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맞아요. 하는 소리가 국민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나? 국민들이, 그 자기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럼 국민이 가만히 있지, 어떻게 하라고? 국민이 무슨 힘이 있어요? 네. 어? 지금 안 봤습니까? 검사장도 두드려 맞는 방국에 국민이 그런 소리 하다가 그 80대 된 무슨 노인까지도 뒤수갑 차는 것도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하는데 국민들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비 받을 거다 받고, 그 많은 보좌관 거느리고 폼다 앉아가지고 잡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무기력 할 정도가. 왜냐하면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언론은 선택, 그 자기들이 선택된 기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 의도적이든 아니든 선의든 아니든 어쨌든, 왜냐하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국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 그것을 일일이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책임은 야당이 있거든. 그럼 적극적으로 국민한테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했냐? 안 하잖아요. 아니, 무슨 행동을 해야 언론도 보도를 그러나, 할까 아닙니까? 예, 예. 상임위에서 발언도 하고 필리버스터도 하고 뭐 그런 행위가 있어야 국민들도 이거 아니고 나오는데 자기들은 아이고 그거 어렵지, 우리 130 가지고 한계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저런 야당이 야당이에요? 나는 뭐 야당에 대해서 그동안 힘도 실어주려고 그런 차원에서 쓴소리 하고 싶어도 거의 안 했는데, 지금 야당 돌아가는 것 보면은 이제 국민들 또 여당이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다음에 뭐 선거에도 이기고 국민들이 지지해 주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야당을 우리가 그냥 이 보호만 해서 뭐 편도 역성만 들어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당을 채찍질을 해야 돼. 그 야당이 뛰어야죠. 근데 지금 야당을 안 뛰고 놀잖아요. 놀면서 뒤에서 뭐 국민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국민들이 뭘 알아서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 정말 그 전략 전술을 좀 제대로 세워가지고 효과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이 있나? 그렇잖아요. 우리부터가 지금 그런, 그렇게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나와서 한마디 하대요. 하는데 전 듣지도 않았어요. 왜? 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 예? 아니, 안 돼서 누가 무슨 말을 못해 이래가지고 점잖게 테레비 앞에서, 저기 카메라 앞에서. 그러니까 포미나 잡고 있는데 법사위원장 그걸 고소하다가 다른 상임위원장까지 다 내줬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차법이다 뭐다 자기들이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그게 날치기 절이다 하는 법안들도 공교위원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렇게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는 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장을 다 우리가 포기했을 때 다른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통합당 의원도 그러더라고. 설마요? 민주당이 그렇게 다 가져갈지 몰랐다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속수무책인 거야. 어, 그렇게 하는 거 이제 뭐 꽁도 놓치고 매도 놓친 격이 돼버렸다고 아주 자탄을 하는 내 의원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략 부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만 좋은 거지. 예. 그다음에 아니 이게 저 뭐냐면 의회 정치라는 것은 의회 안에 들어가서 서로가 여야가 경쟁하면서 참 거기서 세밀하게 정밀하게 계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마 쟤들이 해봐 나 안 할 거야. 아, 니들 다 가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가 다 가니까 이랬어. 아니 4 플러스 1 체제로 지난해 말에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처리할 때 우리 같은 밖에 있는 사람도 여러 차례 경고를 했고 앞으로 저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무슨 일이라는 게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게 더 재미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하지. 야당 보니까 요새 어느 민주당 의원이 그랬대요. 아, 뭔가 좀 세게 저항도 있고 전략도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뭐 완전 헛개비들이네. 그렇죠. 이슬람 하나는 정당, 아니,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비아냥을 냈더라고요. 허당이죠.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요. 이제 우리 안에 민주당 다 갖고 가세요. 쟤들 보세요. 쟤들 저렇게 욕심 많게 말이지 무도하게 저런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금방 잊어버려요, 그거. 왜? 지금 살기 뭐 법사위원장이 누군지 무슨 위원장이 산자위원장이 누군지 그 국민들 그거 평생 사실은 평소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살기 바쁜 게 다 국민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세금 이런 폭탄에다 뭐 코로나에다 해가지고 정말 그런 데다 눈을 돌릴 틈이 없어요. 그 이런 걸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점에서 어떻게 최대한 그 속에서도 자리를 챙겨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투쟁을 말이지 가장 효과적으로 한다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제가 정보위원회도 그렇게 넘어가 국방위원회 뭐 어? 다 그렇게 줘버려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 운영위도 마찬가지고 어? 공수처 3법 다 자기들끼리 처리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여당이 하자 하면 회의 열자 하면 열어야 되는 거고 회의 안 연다 하면 회의 안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갔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까 그 고 교수 말씀 전에 기껏 한다는 게 우리는 퇴장할 거야. 퇴장하라지.
오히려 그쪽은 더 좋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뭐 사람은 정말 좋아 보이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책임을 어떻게 자기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뭐 장애투쟁도 일각에서 당내에서 통합당 안에서 거론되다가 그것도 뭐 무산이 된 것 같은데 물론 뭐 과거 같은 대규모 그 인력 동원하고 그런 말하자면 보여주기식 장애투쟁은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밖에 나와서 뭐 당원들끼리 하든 뭘 하든 노력을 해야죠. 알리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것들도 예.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원내를 지키겠다, 빠지를 지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내에서 그냥. 하는 게 뭐 있는데 원내를 지켜? 아무도 안 해서 퇴장할 네. 거야. 그게 원내 지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장외로 나갔는데 장외로 왜 안 나? 지금 보니까 기사 제목을 보니까 장외 나가봐야 대안도 없고 뭐 어? 실효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데 뭐 이거 없는 사람들 나가면 더운데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가기 싫단 들고, 말이야. 돈 들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 자기들 또 그러다 보면은 돈도 내야 하고 뭐 그러니까. 그건 저 사람들 왜냐면 대통령 선거 좀 나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왜냐면 민심 탐방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잖아. 아니 자기 지역구라도 돌아다니고 대화를 해야지. 해야죠. 네? 그게 장애투쟁인지 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근데 바로 그거 아닙니까. 힘들거든. 덥기도 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국회 안에서는 시원하잖아요.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 시원하고 보좌관들 옆에 쫙 있고 말이지 기자들 급변다 와가지고 사진 찍고 하니까 그게 좋지. 그건 나가기 싫어. 안 나가는 거지. 참. 지금 여당 내에서 노웅래 의원이라든가 열린민주당의 주진영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다수 폭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민주당 저거는 사실은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권력이 완전히 마취가 돼가지고 자기들 최고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하는 것을 보면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 저놈은 왜냐면 대통령님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봐주세요.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저 권력에 마취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법이고 뭐고 무조건 통과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그 약점을 그 취약점을 캐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야당의 그 책임이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서 당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나름대로 쇄신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만은 뭐 부인할 수 없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반박 논리도 없어요. 툭툭 지나가듯이 무슨 장난하듯이 농담하듯이 한마디씩 던지는 게 전부 아닙니까? 그것도 요즘에는 뭐 그 비대위원들 발언권도 뺏었는지 당대표 혼자 얘기하고 끝이더구만요. 비대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당명 고친다, 무슨 당세고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그 정강정책 고친다는데 정강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당원들도 그거 하나 한번 읽어보는 사람이나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정강정책에 뭘 넣어놓으면 뭐고 안 넣어놓으면 뭡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고 교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오고 주호영 원내대표 들어와서 당을 안정시킨데 뭐 그 근데 당이 이게 자기들 친목회가 아니거든. 그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친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비대위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대위라는 게는 정말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비상한 시국에 예? 이 비상한 시국에 이것은 비상한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 돌파하기 위해서 돌파력을 갖는 그런 특별한 기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아무도 안 하는데. 쇄신안을 보여준 게 없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데. 그것 한다는 게 정강정책 이제 앞으로 바꾸겠다. 그건 뭐 전에. 그걸 한번 뭘 그렇게 오랫동안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전에 이야기 언론에 얼핏 나오는 거 보니까 민주당 따라가겠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 가는 건 좋은데 그걸. 무슨 대단한 보물덩어리도 아닌데 그걸 우물락 주물락 해갖고 지금 언제부터 만들어서 아직도 못 내놓습니까? 어쩌면 김종인 위원장이 설마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설마 저분이 자기가 무슨 대권 욕심이 있겠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도 말도 안 된다 했는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 자리에 그런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얘 별 사람 없어. 할 수 없이 내가 나가줘야 되겠네.
그러면 그 계산 때문에 복잡해지면 다른 일은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뭐 시청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너무 무기력하게 이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금뱃지가 지키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할 정도인데, 국회 선진화법이 무서워서 국회 내에서 본회의장에서 소리 한번 제대로 못 지르는 지금 야당 아닙니까? 저희들도 뭐 유튜브 하면서 가급적이면 야당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고 야당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도 야당이 잘못하면 쓴소리를 해야 합니다. 전화도 걸고요, 댓글도 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야당이 야당다워야 정권교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같이 인식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